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91개 협력업체 직원 8,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활동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사 이후 지난 80년 동안 유지해온 삼성의 무노조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죠. 최근 삼성의 그 노조와의 문건 6,000건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기업 삼성이 이제야 그 기본을 갖추기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의 이 같은 변화 역시 크게 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촛불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YTN 라디오 출발세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화영입니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일반인 갑질도 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위치해 있고 네, 수혜자분들이시고 하신데 그런 분들이 해서 더 논란이 됐던 것 같고 좀 안 좋게 보이죠. 사라져야 될 문화인데 쓰지 않는 것 같고 조윤아 씨 뭐 그런 분들이 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생각 드는 거죠. 일단 안타깝고 그 본인들 어찌됐건 본인들 소속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쩌면 조금 더 잘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갑질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없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잘못을 했으면 그에 맞게끔 처벌 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재벌이라고 뭐 봐주고 뭐 그런 거 없이 확실하게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십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안타깝고 또 약간 계속 일어나는 일이니까 또 당한 사람들도 또 그럴 확률이 있으니까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재벌 기업들의 좀 배웠다는 분들도 그렇고 돈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보다 이제 지위가 낮은 사람들한테 이제 갑질 횡포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정부도 이제 바뀌고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갑질하는 것들이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평등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도 그랬는데 또 동생도 그렇게 한다니까 뉴스를 듣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그 집안이 다 그렇게 하니까 희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들이 굉장히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함부로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는 인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들으신 것처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태가 연일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민 전무는 여론이 악화되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정성을 느끼는 국민들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청업체의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던 모습 그리고 물이든 컵을 던진 건 인정하지만 얼굴을 향해 음료를 뿌린 적 없다며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급급했던 해명들 또 무늬만 대기 발령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한항공의 조치. 들끓는 여론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왜 그들만은 모르는 걸까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에 그런 걸까요? 이번 사태로 땅콩 해양 논란을 일으켰던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을 떠올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칼호텔 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최대 피해자였던 박창진 사무장, 휴직에 법원 소송에 커다란 죄양까지 생기며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경찰이 정식 수사에 돌입한 만큼 이번만은 재벌 갑질에 확실하게 좀 단대해 주길 바라겠는데요. 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일 이제는 정말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죠.
일본 아베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 트럼프 개인 별장이죠. 플로리다에 있는 이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그 남과 북이 전쟁을 끝낼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모두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들은 무엇이고 어떤 성과들이 예상되고 있는지 일본 현지에 있는 홍영 통일일보 논설주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남과 북이 전쟁을 끝낼 논의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남과 북이 아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같은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이번에 이제 아베 총리가 급하게 미국에 간 이유가 그 남북 미북 정상회담 때문에 그 전에 일본의 입장을 알리고 다음에 일본이 바라는 바를 원하기 위해서 급하게 날짜를 잡은 건데요. 그런데 네. 일본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 한반도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도 들어주는 아베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아베 수상이 말하는 걸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문에 시간을 잡은 겁니다. 뭐 당연한 수순이고 네. 미국으로서도 아베 총리를 당연히 만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네. 자, 이 정치에서 예. 네. 뭐 일본이 미국을 중요시하 미국이 일본을 그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분이 저는 이야기가 잘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일본으로서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 사이에서 재팬 패싱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불식할 수 있을까요? 그 일본 사회에서는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이 일본의 머리 너머로 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거에 대한 그 불안감, 경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 닉슨 쇼크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되어 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베 총리 입장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이번에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네. 아베 총리의 이 행동을 일본 국민들이 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당연히 네. 그 일본의 입장을 일본이 모르게 결정되지 않도록 미국에 가서 일본 수상이 이야기해야 되는 걸 당연하게 일본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베의 이번 그 미국 방문은 그 아베가 필요해서라기보다 일본 국민들의 뭐랄까 불안을 풀어주는 행동으로 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 이렇게 보면은요, 그동안 이제 한미일 즉 미국과 일본이 이제 강력한 축을 해서 우리 한국까지 끼어서 이제 그 북한을 견제하고 중국을 또 견제하는 이런 방식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되면서 일본만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 일본 사회의 불안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언론이 이제 대개 이제 주변국들이 현란하게 움직이는데 일본만 뒤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언론들이 말하니까 뭐 언론들이 말하면 분위기가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아베 수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별로 뭐 오히려 국민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보는 것이 정부에 대한 기대가 되고 네. 아베 스캔들에 몰리던 아베 수상으로서는 자연스럽게 그 역시 아베 수상이 이럴 때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아베 대항마로 생각하는 여러 정치인들이 그런 적극적 역할을 기대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아베 수상의 가치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욕을 먹으면서도 인정받는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아베로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고 오히려 예. 지금 최근 뭐 3대 스캔들이라고 하죠. 그 스캔들로 공지에 정치적인 공지에 몰리고 있는 아베로서는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여기서 이제 저희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뭐냐면 네? 한국에서 뭐 자꾸 반일 움직임이 나올수록 일본은 미일 관계를 강화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부의 입장뿐 아니라 일본 국민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베 수상의 언론의 욕을 먹으면서도 실은 그것이 아베 역할이다라는 식으로 언론이 밀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히, 북미 정상회담 때 이제 일본의 주요 관심사항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일본인과 남측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달라. 아마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핵미사일 문제에서는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 온도차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미국에 도달하는 ICBM을 경계하지만은 일본 국민들이 이미 다 일본은 미국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의 사정 내에 전부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일본의 입장을 미국이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그 큰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납치 문제가 자꾸 거론되는데 납치 문제라는 것은 피해자를 다시 구출하는 문제가 당사자들한테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네. 이것은 말을 바꾸면은 인권 문제고 동시에 테러리즘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납치 문제고 인종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테러리즘과 관련이 되고 또 하나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이 납치 문제, 테러리즘 문제를 활동해 오신 분들이 이번에 며칠 전에 안보 보좌관인데 존 볼튼 씨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긴밀히 네. 만나고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그 문제, 핵미사일 문제 외에 일본의 입장을 네. 아베 수상이 아마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아베 일본 총리의 그 요청이랄까요? 아니면 부탁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즘에는 그렇다면 당신들은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 대목이 네. 바로 이제 미일 자유무역협정 FTA나 네. 환태평양 TPP라고 하죠. 네, 네. 자유무역협정 이 부분들을 요구하고 또 네. 자동차와 이 철강 부분에서의 이제 일본의 양보를 요구하지 않겠는가?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경제 문제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요란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부각이 되는데 네.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일본에 요구를 해왔거든요. 무역적자 해소 문제,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런 문제들은 또 미국의 농산물을 일본에 더 수출하고 하는 문제들은 실은 미국의 모든 대통령, 모든 정권이 다 해온 이야기입니다. 네. 자세히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사실 TPP를 주장하는 일본은 이것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전략적 의도에서 TPP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네. 미국은 일본하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모든 나라에 얽매이기 싫다는 것 때문에 일본하고 그러면 차라리 두 나라가 FTA를 하자라고 압박을 하는데 네. 대중 전략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대중 전략에서 서로 상대를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당장 입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서로 자기들이 할 말을 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본 언론이나 일본 사회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무역 압박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하고의 이제 동맹이지만은 심각한 마찰을 겪었던 것이 일본이 소위 벌써 20몇 년 전 이야기인데 30년 가까이 되죠. 네. 플라자 합의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엔화가 두 배로 강해져서 일본 경제가 그 큰 곤욕을 치른 일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자면 한국말로 말하면은 한국식으로 말하면은 미일 관계는 이제 미국이 가지고 일본이 의리라는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해봐도 미국이 강하게 요구하면 일본이 사실 할 게 없다.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일본이 처한 입장을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미국의 주문에 응해서 충실히 일본이 지금까지 노력해왔다는 것을 아베 수상이 계속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이번에도 뭐 대규모 대미 투자 선물을 준비해 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이제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했다 이런 표현들을 서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움직임을 정부가 이렇게 전달하든지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은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더하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기업들이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분석 판단해서 주도적으로 네. 대응을 합니다. 네. 이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네. 일본 언론이나 일본 사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정치권의 관심 어떻습니까? 물론 지대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뭐 엄청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은 그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 가서 직접 미국이 어떤 각도로 보고 있는지 미국의 영향을 어떻게 동원해서 남북정상회담에 일본의 입장이 반영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아마 그 분야에서는 그 배석자 없이 아베 트럼프 두 정상이 많은 이야기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아베 일본 총리, 이번 그 스캔들 위기 국면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요? 이 아베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네. 아베가 좋아서 아베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네. 일본이 처한 상황이 지금 아주 어려운데 아베마저 저렇게 됐으니 이게 참 곤란하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딱 아베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처한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등장한 사람 중에는 아베가 낫지 않느냐. 그래서 왜 이런 바보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냐 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베 수상이 뭐 장기 집권을 하다 보면 이런 스캔들이 나오는데 네. 정치를 그 정치인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들은 그 뭐 박수짐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 네. 아베 수상이 그 국민들의 뭐랄까 그 아쉬움을 아쉬워하는 것을 좀 부응하는 게 부족했다. 네. 너무 이제 혼자서 독주하다 보니까 오만하게 보여서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이번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잘 수습하고 국민들에게 양보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풀면서 자기 정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영 통일부 논설주관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시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먼저 바로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이야기를 했다. 이 같은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네, 프랑스 AFP통신 또 로이터통신 등이 이 소식 좀 전하고 있는데요. 네. 북미 간의 접촉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관이 직접 통화를 했다. 상당히 좀 급격한 이 진전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그 뉴스에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YTN 라디오 출발시 아침 이제 4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6분 40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 시간대 고속도로 매시각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제2중부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천 쪽으로 가는 길 신월청용 부근 2차로에서 버스에 불이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이 사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천지남교에서 신월청교까지 6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두 개 차로 중에 한 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정체가 심한 편이니까 이 옆에 중부고속도로 쪽으로 우회를 하시는 편도 좋겠습니다. 현재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가는 길은 동서울요금소에서 산고 경기 광주분기점 부근 일대로 각각 1km 이 구간씩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30분 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교 부근에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처리 작업 모두 빠르게 끝이 난 상황이고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가는 길도 양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 고장차가 있었 는데요. 처리 작업은 모두 끝이 났지만 이 뒤쪽으로 한남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 쪽으로 가는 길 여의도권만 통과하신다면은 올림픽대로 상황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시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류현진 선수가 어제 시즌 2승을 올렸는데요. 그 세 번째 등판에서 벌써 그 2승을 올린 거죠? 류현진 선수 어제 샌디에이구전에서 선발로 등판했고요. 6이닝 동안 홈런 1개를 허용을 했는데 삼진을 무려 9개나 잡아내면서 2실점으로 막아내고 시즌에 2승을 올렸습니다. 자, 올 시즌 세 번째 등판에서 2승이고요. 류현진 선수 평균 자책점 2.87을 기록했습니다. 다저스가 어제 경기에서 10-3으로 이겼습니다. 네, 삼진을 이제 무려 9개나 잡아냈는데요. 예.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수술 전에 그 유력을, 투구 유력을 완전히 되찾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런데 그 투구 패턴이 좀 달라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류현진 선수 투구를 보면은 확실히 영리하다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자는 공을 기다리고 투수는 공을 던지죠. 근데 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타자하고 투수는 이 공뿐만이 아니라 이 수싸움을 계산하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건데 네. 이 투수 입장에서는 타자가 기다리는 공을 던지면 안 되는 거고 이 타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감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어제 류현진 선수 이 타자들의 계산을 역이용하는 투구 내용을 선보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 타이밍을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투구 패턴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이 변화구를 기다리는 타자들에게 직구로 승부를 건 겁니다.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직후부터 이 빠른 공하고 체인지업으로 승부를 걸었는데 어깨 수술하고 난 뒤에 볼 스피드가 줄어들면서 지난해는 이 변화구로 승부를 거는 투수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타자들도 당연히 류현진 선수를 분석해서 변화구를 노리고 온 겁니다. 이걸 다시 역용해가지고 류현진 선수가 직구를 결정구로 구사한 거죠. 자, 어제 주로 이 커브하고 컷 패스트볼로 유인구를 던졌고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아냈습니다. 직구로는 안타를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고요. 네. 삼진 9개 중에 5개가 직구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KBO 리그에서는 그 한화가 선두팀 두산을 잡았습니다. 이 한화가 다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즌 초반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어제 이 선두 두산을 5-2로 잡고 3위 자리를 지켰는데, 이 제라드 호잉 선수의 강력한 파워가 돋보였습니다. 1회와하고 이 3회, 투런 홈런 날리면서 한화의 5득점 가운데 4득점을 혼자 만들어냈고요. 네. 연타석 홈런이었는데, 홈런 8개 기록하면서 홈런 2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도 그 홈런 경쟁이 치열한데요. 그 SK 로맥 선수. 예. 이 초대형 홈런을 터뜨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SK 로맥 선수도 어제 홈런 2개 몰아치면서 홈런 9개로 홈런 1위를 지켰습니다. 네. 이 보통 이 평균적인 홈런의 비거리가 한 110m 내외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어제 로맥 선수의 홈런 2개가 모두 다 130m짜리 초대형 홈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뭐 그런 홈런이었죠. SK가 이 KT를 9-5로 이겼고요. NC는 넥센을 3-2로 이기고 9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기아는 LG를 5-4, 이 삼성은 롯데를 11-6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 장애 홈런이 지금도 나오나요? 가끔가다 장애 홈런 나오죠. 근데 장기 구장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안 나오고, 구장이 작은,
경기장에서 가끔가다 나옵니다. 그게 한 비거리가 한 150m 정도는 되는 거죠? 140m? 한 130m 정도면은 아, 그렇습니까? 작은 구장에서도 장애 홈런이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참 아무튼 장애 홈런을 한 번씩 터뜨리면 선수로서는 굉장히 인상이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그 수원 삼성에서 그 3년 만에 그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예, 이 수원 삼성이 어제 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6차전에서 이 가시마 엔틀러스를 1대0으로 이기고 16강 진출을 확정졌습니다. 이 대한 선수가 결승골을 터뜨렸고요. 아, 16강전에서는 울산 현대하고 이 8강 티켓을 다투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여자 축구 대표팀 2회 연속 그 월드컵 본선 진출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여자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5-6위 결정전에서 필리핀을 5-0으로 이기고 5위까지 주어지는 이 마지막 한 장의 월드컵 본선 티켓을 차지했습니다. 2015년 캐나다 여자 월드컵에 이어서 2회 연속 본선 진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경제 시선 한국경제신문 정인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포스코의 그 권우준 회장, 오늘 그 사의를 좀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예, 오늘 아침 8시에 긴급 이사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네. 안건은 본인의 거취 문제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게 끝나고 아마 공식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임기는 2020년 3월까지예요. 작년에 네. 연임이 확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 작년 6월이었죠. 네. 그 사절단에서 제외가 됐었고요. 올해도 뭐 인도네시아 가는데도 그 기업 사절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런 네. 얘기들 때문에 뭐 유무원의 압박에 있었던 것 아니냐. 사실상 포스코는 공기업이 아니라 민영화 됐죠. 근데 하지만 그 국민연금이 거의 최대 주주거든요. 10% 네.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정권 교체기 때마다 포스코, KT, 뭐 KB 이런 금융권 사실상 예전에 공기업이었던들의 한 그 CEO들이 교체가 됐는데 오늘도 황창규 KT 회장도 20시간 조사 받고 나갔잖아요. 네. 아마도 뭐 저 사퇴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뭐 항상 정권 교체기 때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는 뭐 계속 뭐 지켜봐야 되겠죠. 시장이 판단하겠죠. 네. 자,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네, 죄송합니다. 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계속 있어도 되는 뭐 그리고 그걸 감히 교체할 수 없는 이런 인사를 할 수는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 사실상 임기가 보장이 되는 게 맞죠. 민영화된 기업이라면. 근데 이제 이게 국민연금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분 지배를 하고 있고 주인 없는 회사라고 하지만 그게 곧 정부가 입김에로부터 네.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임기는 이제 보장을 해야 되지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운 지점들이고요. 그런 점에서 뭐 한은 총재는 이번에 좀 연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연임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임기가 끝나고도 자. 정부가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보고서가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미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네. 판단을 했고요. 어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대전고법이 이 삼성반도체 자료들이 이제 백혈병과 관련이 있다. 이런 걸 공개하라고 2월에 판단을 했죠. 네.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가 전면 공개하겠다. 내일부터 원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 방송사 PD들이 원한다 그러면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게 있다라고 해서 삼성이 어떤 이의를 제기했죠. 사실상 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너무나 복잡하고 회로도 봐봐야 뭐 소용없거든. 하지만 이게 중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생산 제조를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중국의 손에 들어간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핵심 기술을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국민권익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삼성의 반도체 및 휴대폰 관련 기술을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안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마라.
이게 네.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공개하지 말아라고 결정을 해서 뭐 향후에 뭐 이런저런 뭐 법원 판단이나 어떤 그 고용노동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고용노동부는 공개를 하겠다고 그동안 얘기했었는데 네. 오늘 중에 아마 내부 회의를 열어서 다시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네. 또 당분간 지켜보겠다 이런 쪽을 하겠죠. 그래서 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 네, 하기 전에 저희가 그 잠시 전에 이 속보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 직접 대화를 했다. 이제 이런 것을 로이터와 AFP 통신 보도를 통해서 보도로 좀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나 그 백악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즉각 좀 또 부인을 하고 나섰네요. 그래서 북미 간의 그 최고위급 대화는 있었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그 직접 대화는 아니다. 이렇게 좀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니 그 백악관의 브리핑이 좀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네. 남북 간의 한라인도 이제 20일께 곧 첫 통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북미 간의 지금 한라인이 어떤 형태로 연결돼 있었다라는 건 자체는 정말 큰일이죠. 그러니까 직접 그래서. 통화를 했다는 건 지금 만나지는 않았고 통화를 했다는 관광, 거죠. 네. 가능한 방법은 한라인 내지는 통화를 했다는 건데 그것 네. 자체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제 저 아까 이제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야 이것도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또 뒤통수를 치나?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트럼프 했었는데. 대통령의 뜻을 네. 고위 관료가 전달했을 수는 있죠. 서로의 어떤 친서 내지는 뭐 네. 어떤 뜻을 그 얘기가 아마 확대된 것일 네. 수도 있는데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위 관료 간의 어떤 직접적으로 고위 관료가 직접 김정은을 접촉했다 이런 보도를 했고 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뭐 대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게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속보로 다시들 이 소식 들어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자 앞서도 좀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3부 시작하기 전에 그 삼성전자 서비스가 90여 개 협력사 직원 8천 명이죠. 정규직으로 그 직접 고용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뭐 하청도 아니고 네 계열사도 아니고 그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규모는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뭐 현대자동차도 이 정도 규모를 순차적으로 했던 적은 있었고요. 네. 이제 한꺼번에 이제 90여 개 협력사, 이게 삼성전자 서비스가 그 각 지역별로 용역업체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8천 명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을 한다는 거고 그 협력사에 대부분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걸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네. 삼성 창업 이후에 무노조 경영을 해왔거든요. 거의 80년간. 그러게요. 그러니까 무노조 경영이 이제 마지막이 온 거죠. 사실 대세를 인정한 거 되고요. 시대 변화를 뭐 수용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최근에 뭐 검찰 수사도 상당히 좀 압박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뭐 적잖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뭐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은 있을 것 네. 같고요. 뭐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그 소송도 남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사회적인 비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뭐 계속해서 그걸 거스르기는 되게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삼성이 노조하고도 얘기를 잘하고. 그러면서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좀 자랑스러워하는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이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굳이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 삼성과 현대차를 봤을 때 네. 과연 그런 또 정규직 거의 귀족화된 노조도 바람직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군요. 사실. 네. 이제 그건 이제 별도의 노조의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네. 조현민 대한항공 그 전무가 관세 포탈 혐의도 좀 받고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이죠? 승무원들을 통해서 명품 배달을 시켰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의혹이에요, 아직까지.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이런 제보가 SNS상 대한항공 익명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쇼핑 이런 걸 반입하는데 나도 여기 연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제보가 있으면 과세당국 관세청을 중심으로 이게 검찰 수사까지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건 관세법 위반이거든요. 관세 포탈입니다. 이건 3년 이상 내지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금액에 따라서 처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경찰 조사를 하고 이 조현민 전무가 어제 출국 정지를 받았죠. 경찰이 출국 금지가 아니라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출국을 막는 데서 출국 정지입니다. 보통은 출국 금지를 하죠. 한국인 같은 경우 네. 출국 정지를 했기 때문에 조사 부분에 있어서 이 관세 포탈 부분도 아마도 관련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조현민 전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오너일가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어도 파장이 네.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가 사과를 했다죠? 맞습니다. 그 스타벅스에 혼자 앉아서 커피 안 사도 앉아 있어도 뭐 내쫓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렇죠. 뭐 눈치는 좀 보입니다. 네, 눈치는 보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거기 점원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도 사람들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앉으려고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나갈 그렇죠. 수밖에 없게 되는 네. 상황이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흑인 두 명이 있다가 경찰관이 들이닥쳐서 출동을 해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흑인 두 명은 아 부동산 업자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거다. 네. 실제로 백인의 부동산 업자가 와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도 검거를 해갔습니다. 이게 네. 이제 인종차별이다라고 하면서 전 스타벅스 매장의 어떤 흑인들이 이제 수위를 한 거죠. 여전히 그 매장은 필라델피아 그 매장은 뭐 상당히 영업에 이제 지장을 받고 있고요. 이런 항의가 빗발치니까 케빈 존스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가 그 사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 29일에 미국 전역에 있는 매장을 그의 사과에 대한 뜻으로 휴업을 하기로 네.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저희 한인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이 인종의 차별은 뿌리 깊다. 고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황인은 황인족은 흑인 밑에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렇게 꼭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스타벅스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흑인들은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뭐 커피 is black. 커피는 검은색인데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스타벅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정말 하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그 다세대 다가구 전기요금을 올리던 계획을 이제 백지화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오보를 낸 거죠. 오보를 낸 거죠. 아, 오보를 낸 건 아니고요. 네.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 이제 그 이후에 이걸 취소를 한 거잖아요. 좀 더 문제가 많다는 걸 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네. 이거 너무 알리지 않고 얘기했다 얘기했었는데 뭐 비난을 자초한 거죠 사실. 좀 알리고 네. 얘기를 해야지 올리는 건 뭐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알리지 않고 이게 네. 약간 꼼수처럼 올려서 다세대 다가구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고 좀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보고 일단 유예를 했고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뭐 요금 안 올리고 버틸 수 있겠느냐. 흔히 이제 다들 이제 탈원전 하면 전기 발전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전기 요금 오르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라고 하자. 3년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네. 이유가 앞으로 문제가 되겠죠. 그러게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어제 그 정인설 기자가 이야기를 해서 좀 고쳐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좀 알리고 난 다음에 올리더라도 좀 올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뭐 네. 충분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옳은 방향을 선택했다고 생각되면 그 방향을 확신하세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숙자 신문에서 억만장자의 그 CEO가 됐던 이 월 스미스가 출연한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그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네, 이 신화적인 인물인 크리스 가스너의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남들보다도 그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불안할 때가 많죠. 자신이 그 선택한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고 꾸준히 좀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에 근접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백병기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